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했어요. 네네. 재료만 보셔도 오케이 되시죠? 네, 맞습니다. 여기에다가 육수는 뭘로 했습니까? 국물은 뭘로 했습니까? 바로 한우사골 농축액 육수로 딱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믿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. 저희가 어디 맛집 가면은 한우사골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맞아요. 그 육수의 맛을 제대로 내는 건데 집에서 요즘에 여러분 묵은지 글쎄요. 요거 좀 마음은 갑니다만 우리 아빠를 위해서 우리 졸업하고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. 김치는 그래도 담궈도요. 이 묵은지 담그는 건 뭐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아, 진짜 묵은지를 예, 예.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시간과 이런 네. 온도까지 체크를 잘 해야 되는데 네네. 서대문에서 네. 그 묵은지를 동일하게 저희가 맞습니다. 넣어드렸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자, 이걸 만들 때도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기가 또 들어있어요. 맞아요. 여러분 실제로 가보셔도 드셔보셔도 이런 고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고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딱 하면 들어있으니까 자, 한 팩에 국내산이니까. 500g씩 예. 충분히 예. 두 분이서 드시고도 아, 남을 분량이에요. 어머. 국물이 그냥 이렇게 국물도 자작자작하게 들어있는데요. 네. 여기 자, 보시면 이제 꼭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거 딱 펴가지고 이렇게 예. 고기와 함께 국물도 자작자작하게 있어가지고 뜨끈한 이 국물도 같이 한번 이렇게 드셔주신다면 와. 너무나 좋게 여기다가 이제 밥 비벼 드시고 그러면 얼마나 좀 맛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요거 한번 또 저희가 그래서 좀 먹어볼게요. 오늘 한 팩에 한 2인분 정도 되니까 4인 가족 딱 모이시면요 여럿이 이렇게 한 두 봉 정도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데우시고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우시면 되겠어요. 맞습니다. 중탕이라든지 네. 전자레인지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. 왜 이제 봄이다 보니까 여행 가실 계획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네네. 이때 한 팩씩 들고 가시기 좋고요. 네. 제가 얼른 밥 푸고 있을게요. 맞습니다. 요거 하나 또 제가 딱 말아가지고 한번 와.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진짜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. 흰쌀밥 위에다가 이 김치찜 하나 싹 올려서 먹으면 야. 진짜 이게 한상이죠. 한번 드셔보세요. 밥에 싸드세요. 요거 너무 네 찢어줄게. 고마워. 싹 찢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이 김치는요 그러니까. 사실 엄마가 이렇게 찢어줬을 때 맛있거든요. 찢어먹는 거 근데 요렇게 좀 먹을게요. 요렇게 좀 한번 먹어봐야 돼. 이렇게 묵은지 먹는 재미는 이거거든. 그럼요. 아 누가 입맛 없다 그랬어요. 이렇게 아니, 먹는데. 아니 저희 막국감이 이렇게 먹거든요. 그럼요. 아니, 김치찜도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죠. 묵은지를 먹는 이유가 죄송합니다. 젓가락 뺏어가지고 너무나 먹고 싶은 마음이 이게 뭐라고 할까 너무 질기면 안 돼요. 그럼요. 부드럽게 그 쫙 찢어지는 맛. 그러면서도 여기에다가, 그 안에 아삭함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. 여기에다가 국물 같은 거 있잖아요. 국물도 맛있으니까 밥도 딱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밥에 흰쌀밥에 김치찜의 생명은 흰쌀밥과의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정말 관건이거든요.